이게 클릿을 다시 배워야겠다. 자전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전거 탈라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릿 페달을 섣불리 장착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영상을 채워주고 있는 이 사람은 화면이 꽉 차네. 자전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 여자 사람입니다. 자전거에 입문한 지는 대략 6개월, 로드 자전거에 입문한 지는 대략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로드 자전거를 구매하자마자 여름에 장마에 비겁한 몇 명이 자전거를 못 타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로드 자전거를 주행하기 시작한 지는 계속 직진. 네. 이제 고작 3주차 된 자가야입니다. 자가야, 자전거 아가야. 뭐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여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지인의 직원의 선배의 친구입니다. 아,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자전거 타는 각시탈의 열성 구독자, 그러니까 구독이다. 이분이 로드 자전거로 완전한 입문을 할 때 각시탈이 도움을 살짝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인 얼마 전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런 인연은 정말이지 흔한 인연입니다. 자전거 세계가 참 좁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때 지나가는 말로 영상 출연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 가리면 출연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클릿을 뺄 자신이 없어서 자전거를 모시고 가는 모습입니다. 로드 자전거를 구매할 때 평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클릿 페달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클빠링이 무서워서 클빠링, 클릿을 빼지 못해 자전거에서 자빠짐. 클릿 탈착 연습을 고정식 트레이너에서 며칠 정도 한 후에 실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클빠링을 좌로는 3회, 우로는 2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자전거를 정차할 때 클릿을 빼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려면 잠깐 멈춰봐요 그러면. 미쳤다. 못 멈춰. 야! 야! 어떡해! 몰라. 오케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딱 봐도 자전거를 멈출 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클릿을 다시 배워야겠다. 클릿을 풀고 내려왔구나. 성공. 몇 분 걸렸나요? 얼마 안 걸렸어요. 20초? 20초. 아무래도 클릿 탈착 연습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위에서의 균형 감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빨리 좋아지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인 불안한 정차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멈출 때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급하게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멈출 때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고 속도를 갑자기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을 땅에 댈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클릿 슈즈 대신 슬리퍼를 신고 하기로 했습니다. 말 좀 어떻게. 자전거를 멈추기 전에 속도를 10, 9, 8, 7, 6, 5, 0 0으로 서서히 멈추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안장에서 떼고 발은 미리 페달에서 떼서 발로 땅을 디뎌야 합니다. 발을 미리 페달에서 떼지 않았네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순간 제동력이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아서 속도를 서서히 떨어뜨리는 것은 초심자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을 잡고 서서히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미리 페달에서 한쪽 발을 떼고 미리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면서 미리 빼놓은 한쪽 발로 땅을 디디면서 정차를 해야 합니다. 부드러워 보이긴 하는데 뭔가 반박자 느려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Good job. 뭐 일단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엔 클린 슈즈를 신고 해보기로 합니다. 오, 굉장히 자신 있어 보입니다. 정차 연습으로 자신감이 채워졌습니다. 별 무리 없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달에서 클린만 잘 빼내서 연습한 대로 잘 멈추면 됩니다. 한국의 도로 사정상 클린은 왼쪽을 빼는 편이 낫긴 하지만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미리 오른쪽 왼쪽 양쪽 모두를 빼는 것이 갑시다 이상적입니다. 한 개 끼우고 클립 탈착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말입니다. 클린을 미리 빼놓는 건 성공했습니다. 근데 자빠졌네요. 클릿을 미리 빼놓고도 이렇게 자빠지는 이유는 한쪽으로 미리 쓰러지지 않아서입니다. 오른쪽 발로 정차할 거였으면 오른쪽으로 자신있게 쓰러져야 하는데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프겠네요. 피난 거 아니에요? 어, 피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다 죽었네. 툭툭 털어내고 다시 도전합니다. 한번 넘어질 때마다 자신감은 작아지고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렇지. 아까 왜 그랬을까?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엉덩이를 안장에서 미리 떼지 못하고 발도 페달에서 미리 떼지 못해서 멈출 때 뭔가 다급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자신있게 한쪽으로 쓰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멈추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차가 거의 다니지는 않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 클립 탈착과 정차를 시도하러 갑니다. 이분은 과연 실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힘든데도 인사성은 참 발레. 짧고 약한 오르막을 다 올라가면 평평한 도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클립을 빼고 멈출 겁니다. 좋아, 직진. 직진 가서. 오르막에서 클릿을 빼고 자전거를 멈추는 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직진 가서. 자, 이제 정차. 더 직진 가서. 오르막을 오르느라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일단 클릿은 뺐고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지만 아이고. 결국 자빠졌습니다. 아, 괜찮아요. 연습 때도 잘 되지 않던 미리 엉덩이와 발대기가 결국 실전에서도 안 됐습니다. 아, 아프겠네요. 클립 페달은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각시탈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낫다고 항상 대답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각시탈이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평페달로 자전거를 타면서 근력이 좀 붙고 그래서 자전거 위에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다시 클립페달을 장착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분의 대답은 평페달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요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채워진 분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성공. 어, 심장이야. 고생했습니다.